아니, 뼈잖아. 몽골은 시베리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죠. 특히 남부의 고비 사막은 20세기 초 미국 탐사팀이 최초로 공룡알 하석을 발굴하면서 공룡 하석의 보고로 알려져 왔습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네메그트 지청으로 향합니다.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몽골은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약 16배에 이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내륙 국가이지요. 그곳으로의 여행은 울란바타르 심장부에 있는 수어바타르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몽골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가장 큰 세계제국, 몽골 제국의 창시자죠. 몽골의 시작과 끝이 징기스칸이죠. 시작과 끝이 징기스칸. 왜냐면 그 완전히 몽골 고원에 쪼매는 부족이었던 몽골 부족이 1206년 징기스칸이 대칸을 이루면서 세계사의 돌풍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바로 이거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 이 땅의 주인이 또 있었습니다. 인류가 나오기 훨씬 전 이곳을 지배했던 공룡이죠. 이렇게 쇼핑몰에서도 공룡 화석을 전시할 만큼 몽골은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은 왜 중요하냐? 백악이 말의 공룡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미국에서는 깃털 달린 공룡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깃털 달린 공룡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중생대의 쥐라기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공룡은 백악기 말, 운석 충돌 등의 원인으로 지구에서 멸종합니다. 이 땅에 숨겨진 공룡의 세계는 어떨까요? 공룡 탐사의 천국이라 불리는 몽골의 고비 사막으로 향합니다. 풀이 잘 자라지 않는 땅, 즉 사막을 뜻하는 고비는 몽골 전 국토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사막의 대부분은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는 땅입니다. 워낙 오지이고 길이 안 좋아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곳입니다. 다행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고비 알타이 산맥의 한 갈래인 네메그트 산맥입니다. 그야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이렇게 거친 땅이기에 그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고 또 그 덕에 공룡들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공룡 화석이 잘 보존되어 있었겠지요. 이곳이 중생대 백악기 말 지청 중에 하나인 네메그트 지청입니다. 중생대 백악기 때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사실. 마치 다른 시간대를 걷는 기분입니다. 자, 올라가 봅시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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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뭐지? 그런데 그때 뼈잖아. 화석화 됐잖아. 이봐요. 확실하죠? 잠깐 봅시다. 잠깐. 요, 잠깐 봐요. 요, 바로 요거였어요. 요, 지금 봤어요. 자, 이게 확실하죠? 완전 돌로 바뀌었죠? 예. 네. 오, 세상에. 오, 세상에. 이야, 이봐요. 예, 안에 암석화되어 있죠? 요, 뼈 구조가 보이죠? 치밀하게 암석화되어 있죠?
자, 표면 누구나 보면 인식할 수 있죠. 보세요. 공룡 뼈 속에 석연 결정 요렇게. 공룡 뼈 속에? 네, 공룡 뼈 속에 수정이 있죠. 아, 요거는 자, 근처에서 화석을 또 주었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세상에. 이야. 완전히 이곳에 구멍이 보이죠? 아. 모래가 암석이 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들어가서 취한된 거죠, 이렇게. 이런 거가 전부 다 강 바닥이나 호수 바닥에 전형적으로 이런 층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주 무런 이런 층에 그 동물이 매몰이 되면 곧장 화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매몰돼야 돼요. 그럼 그대로, 죽은 상태 그대로 화석이 되고 뼈만 남은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모래 성분들이 뼈 속으로 섬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 예. 수백만 년, 심지어 한 수천만 년 섬에 들어가면 그 뼈가 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공룡 화석이나 뭐 거북이나 도마뱀 화석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류가 행성 지구에서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지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공룡과 같은 시기를 보냈던 포유동물이 영장류를 거쳐 오늘날의 인류로 진화하는데 크게 귀한 것이 바로 공룡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룡, 그들이 있었기에 지적 존재인 우리 인류도 탄생하게 된 것이죠. 공룡하고 가축을 벌이는 우리 선조 포유동물은 놀랍게도 지만했어요. 한 10cm. 근데 공룡은 그 후 뭐 대략 한 1억 년 사이에 공룡 크기가 한 1m에서 심지어 30m까지 공룡이 출현한 거예요. 공룡은 중생대 이 대륙의 최고 강자였죠. 먹이 생태계에서.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은 공룡이 활동하는 낮 시간에는 활동을 못하고 밤으로 숨어들은 거죠. 공룡을 피해 밤의 세계로 들어온 포유류는 어둠 속에서 몸의 균형을 잡아야 했으며 예민한 청각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민한 청각은 턱뼈 일부가 기속뼈로 바뀌는 정교하고 집요한 진화의 과정이었죠. 그 결과 우리 포유동물의 뇌는 폭발적으로 진화하게 된 겁니다. 포유류의 진화를 도운 것이 바로 공룡입니다. 공룡은 그 진화 압력이 중추신경계 브레인 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집, 몸의 그 크기, 그 다음에 몸의 그 기능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됐고, 우리는 크기는 굉장히 적었지만은 브레인하고 직접 관련되는 신체 기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공룡이 일방적으로 침입 수림을 착취한 반면에 포유동물과 속시식물 그리고 곤충은 상호 이익을 주는 공생관계였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호 이익 공생으로 신생대에 와서 포유동물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체들의 상호 이익 공생이야말로 인류의 먼 미래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거 선생님, 이거요? 이거 군용. 이거 그래요? 예, 군용. 이곳 지역 가이드가 발견한 것인데 엄청나게 큰 공룡뼈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하게 암석화된 모습이죠. 골반뼈 느낌이 들어요. 이건 또 다른 뼈인데요. 이렇듯 몽골의 고비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백악기 공룡 화석이 집결된 장소입니다. 특히 깃털 달린 공룡이 상당수 발견되었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잔나바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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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잔나바자라입니다. 잔나바자라는 날지 못했지만 타조처럼 빠르게 이족보행할 수 있었지요. 깃털 달린 이 공룡이 곧장 연계되어서 바로 조류가 출현하거든요. 지금 신생대 와서 신생대 우점하고 있는 종은 육지에서는 우리 포유동물, 하늘에서는 조류, 바다에서는 견골어류, 요 세 종의 척추동물이 행성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공룡이 없었다면 우리 포유동물은 저렴한 상값에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왜? 통닭 얼마나 먹습니까? 닭이 바로 공룡의 후예니까. 공룡은 우리하고 일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사촌이, 그 형제가 우리 옆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몽골의 고비 사막엔 중생대 백악기 공룡과 포유동물의 치열한 삶의 흔적이 화석화되어 있습니다.